추성 도마이고요. 어르신 만든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입니다.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정을 만든 이유는 아프신 어르신들의 병원 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주시에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어르신들은 힘들어집니다. 노인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모습입니다. 평화로운 것을 관찰해서 찍었습니다. 노인정의 모습은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샴푸와 온천 등이 있습니다. 쉼터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노인정의 2층 침실입니다. 노인정 수영장은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머리 긴 남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남자 화장실입니다. 창고입니다. 작은 공간에 물건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주제로 만들기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등이 있습니다. 공주에는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게 아름답게 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은 위치에 공주주차장 건설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만든 모습은 아름답게 제작되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공주에서 가정은 열심히 노력하며 만들었습니다. 공주라는 써 있습니다. 공주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제 플레이 좀 해요. 주차를 하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요. 앉아서 하세요. 할 사람이 앉아서 해요. 저작할 사람이 앉아서.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숙소 도마인정 5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밥 제공, 침실 제공 되시려요. 블루룸이 브라운씨 이용하세요. 옥상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천막이 차를 눈을 부시부더라고요. 무시무시하네. 여기는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코딩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입니다. 어떤 명령에서 고객님이 보지를 못해요? 블록으로 잡고 월드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심사의 기록입니다. 월드 잡고를 저희가 우리가 믿는 미래의 금강 중치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잡아드렸어요. 주차장 건물인데 냉장고와 오븐, 전자레인지 등등 있습니다. 1년 365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백색 맞이 알파 주택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인생의 문화적인 장소로 구매를 붙여볼 수 있게 지식을 위해 책 등등도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필요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캠핑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캠핑 시설 노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도로 제공하고요. 부적품이 공무원들이 즐길 수 있는 캠핑 남자 화장실 앞쪽에는 공장이 위치하는 분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 환경 또 온 가족과
수영장. 왜 자꾸 끊기나요? 자, 20초 남았어요. 아름답게 제작하였습니다. 코드는 만들었나요?